근데 이 건빵이라는 게 엄청난 단점이 있어. 목이 마르. 그거 이외엔 다 좋아. 뺏기지 않지, 쓰레기 생기지 않지, 값이 싸지. 어떤 애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검색해봤는데요, 이 건빵 우리 집 개 사료보다도 더 싸요. 선생님 사용하셨죠. 그 정도로 싸요. 근데 두 개를 먹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ADHD 학생들을 위한 대단한 배려예요. 몸이 뜨거운 애들은요, 15분 이상 앉아있으라고 그러면 미쳐버려요. 나대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참을 수 있는 시간 최대치가 15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 장 풀고 나와서 먹어라. 그러면 또 ADHD 애들은 뭔가 씹는 게 좋대요. 미국의 전문의는 아예 껌을 씹어도 좋다고. 수업 시간에 그 아이들은 장부가 움직여야만 뇌가 돌아가요. 네, 껌도, 네, 그러니까 껌을 꼭 아주 그 심한 애들에게는 막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풀고 나와서 두 개 먹으면서 내가 뭔가 하나 했다, 이렇게 뇌에다 자극을 주라고 건빵, 보리 건빵, 군대 건빵은 비쌉니다. 자, 그러면 15개 중에서 5개 이상 맞추시면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5개 이상 맞추시면 5개 이상 네. 거기에 9번. 아, 그거 저기 멕시코 음식 타코. 그거 맞추면 이상한 거지. 그럼 뭐 11번 헐트. 아프다. H-U-R-T. 네, 저는 3번 드랍 떨어뜨리다. 드랍. 저는 사실은 그 작품 중에서 10번 보고 놀랐어요. 바람, 윈드 이런 거 표현했는, 그거 숙제 내주면 그런 거 안 해요, 애들. 윈드 같은 거는. 이건 굉장히 창의적인 머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